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9월 손유의 말씀 들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에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눈, 동글, 귀, 쫑긋쫑긋, 입은 제목과 말씀만 따라 읽을게요. 준비 됐나요? 그럼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싹 낫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언자의 이름이고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적혀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유다의 왕궁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모습을 보니 바로 왕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혹은 예언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자, 오늘 읽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사야는 돌아갔어요. 뭐라고? 내가 죽는다고? 아,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야겠어.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15년 더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붙이시오. 신하들은 이사야의 말대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붙였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시계의 그림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움직이게 할까요? 이 해의 움직임으로써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는데 해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해를 뒤로 움직여 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해가 뒤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해가 정말 뒤로 움직였어! 해시계의 그림자도 뒤로 움직였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는 병이 낫게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셔서 또 저를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이 낫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알아서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오! 늘! 말! 씀! 여기까지!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어린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마음과 물질과 저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며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다시 만날게요. 자, 모두 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반갑게 교회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